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이수근의 대리운전 1577 1577 대리운전 1577 내 이름은 던이야 던이 뭐냐고? 잘 들어 다 완성됐단 소리지 빠르게 전국망 1등이니까 LTE 선택의 고민은 끝났어 LTE Done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이제 몇 시간 후면 전 세계 축제 2012 런던 올림픽이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17일간의 열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흘렸던 땀방울과 우리 선수들의 열정을 좀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수험생들의 마음도 지금 큰 경기를 앞두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과 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결실 꼭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자, 8월 1일까지 진행합니다.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 오늘도 마련을 했는데요. 자, 오늘은 숭실대와 상명대의 편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수험생의 입장에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비전과 멘토 대표십니다. 하귀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숭실대와 상명대 입학사정관분을 차례로 스튜디오로 모시고요. 상담과 함께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숭실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십니다. 김영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여름방학 특집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8월 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각 대학의 방송 일정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망하는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나오시는 날 특별히 좀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이 끝나면 수시일차 집중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상담을 좀 서두르셔야지만 원하는 시기에 좀 상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청 방법 조훈 선생님과 함께 알아봅니다. 네, 아직도 저희 홈페이지 주소를 모르시면 포털 사이트에서 상담받고 대학가자 키워드를 치시면 됩니다. 바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 대한 프로그램에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전화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3789-9595-9597번까지 전화주시고요. 혹시 여러분이 아프리카 TV를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화창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숭실대와 상명대 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의 자존심으로 세운 이 땅의 최초의 대학. 다양성의 시대, 역사와 가치를 존중하는 대학. 학생이 만족하고 사회가 감동하는 강한 대학,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학, 숭실다움을 실천해가는 대학, 숭실대학교를 소개합니다. 한국대학 최초의 해외 교육공사로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룬 대학. 새로운 이름, 새로운 경쟁력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전통을 이어가는 숭실대학교는 우리나라의 IT, 독서명문대학이라는 명성 아래 융합지식 습득을 인정해주는 대학인데요. 인류의 번영과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지도자적 인재를 양성하는 숭실대학교가 2013년을 이끌어갈 입학사정관 전형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숭실대학교의 입학사정관 전형은 SSU 미래 인재 전형과 SSU 참사랑 인재 전형으로 나뉘어 신입생을 선발하는데요. 숭실대학교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통하여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뚜렷한 학생, 그리고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이며 성실함을 바탕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성김의 리더십을 갖춘 학생을 찾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실력과 성품을 겸비한 여러분의 도전을 기대합니다.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청년 정신과 세상을 밝히는 창조 에너지로 더 큰 꿈을 키워가는 곳. 숭실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향해 비상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네,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당당히 자리 잡고 있죠. 숭실대학교를 소개하는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자, 저희가 상담하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숭실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관심 있어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오늘 자 김영배 선생님 모셨습니다. 숭실대 입학사정관 전형 원서 접수 시기와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먼저 숭실대 원서 접수는 수시 1차와 2차 모두 9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정시 모집 인원까지 합치면 모두 419명의 학생을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학년 도저히 숭실대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징과 변화를 설명드리자면요. 우선 첫 번째로 통합 확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숭실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은 크게 재능형인 SSU 미래인재 전형과 기회형인 SSU 참사랑 인재 전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능형인 SSU 미래인재 전형은 지난해 SSU 리더십 전형과 자기추천 전형을 통합하여 신설된 전형이고요. 정원 또한 기존에 비해서 2배 이상 대폭 증가한 187명의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기회형 전형의 통합도 이루어졌습니다. 대안학교 출신자, 사회기여자 및 배려 대상자,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 특성화고 출신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으로 나뉘던 기존 전형들을 하나의 전형으로 통합시키고 단순화시켰습니다. 이 전형에서는 다양한 교육 환경이나 불리한 지리적 위치 등을 반영하는 특성화된 평가 방식이 도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기여자 및 배려 대상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숭실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이 부분을 꼭 체크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굉장히 내실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올해 전체 모집 인원 419명 가운데 55%가 넘는 232명을 정원 내 선발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28%였는데요. 정원 내 선발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 자체는 학과에서 교수님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증가되었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뢰성 있는 평가 모델인 숭실인재잠재력 모델을 저희가 전형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더욱더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과와 비교과 영역, 그리고 표면적 성과와 내면적 요소를 모두 종합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 생활의 충실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대학의 비전과 특성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인성평가가 많이 강화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입 전형에서 인성평가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특별히 저희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진리와 봉사를 강조하고 있고요. 이 또한 큰 변화 가운데 하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의 모든 사정관 전형에서도 교사 추천서를 그래서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숭실대에 올해 큰 변화들이 있는데 일단 숭실대 가장 대표적인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라 할 수 있는 SSU 리더십, SSU 자기 추천 전형이 합쳐져서 이제 미래인재 전형으로 이렇게 합쳐졌고 인원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보니까 숭실대학교의 각 전형별로 뽑고자 하는 인재성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대표적으로 SSU 미래인재 전형의 경우는요, 지원자들이 자신이 입학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통해서 뚜렷하게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안학교 출신자들은 대안학교 교육 자체가 지향하듯이 자율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면모를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고요. 네. SS 사회기여자 및 배려 대상자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 기여형 인재를 찾고자 합니다. 이처럼 각각의 전형마다 숭실대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에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는 지원자들이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을 얼마나 성실하고 알차게 보냈으며 자신만이 아닌 남을 배려하는 그리고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통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네. 작년에 보니까 우리 숭실대학교를 지금 그 지원하는 입학사정을 지원하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저 하기성 선생님께서 숭실대를 지금 올해 이제 지원한 학생들한테 조언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6번 수시 원서 접수 제한이라는 게 비장한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 무제한이었었기 때문에 우수한 어떤 스펙 소유하고 있었던 학생들이 복수 지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 1단계로 좀 더 뭐 전형 방문 나오겠지만 7배수를 통과하는 이런 요소들을 좀 생각하신다면 내신 성적에서 조금 어떤 부족 요소가 있더라도 숭실대가 앞서 말씀하신 인재상에 어떤 부합된다 싶으면 네. 적극적인 지원을 해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숭실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과 상담을 진행을 할 텐데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의 전문가께서 미리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숭실대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하고 있는 3학년 학생입니다. 네, 정치외교학과를 지원하려고 하고요. 자, 학위 선생님과 숭실대 입학사정관이신 김영배 선생님 나오셨거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입학사정관제는 내신의 점수화에서 반영하는 게 아닌데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점수들은 어떻게 채점이 되고 그러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내신과 관련해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럼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교과와 비교고 활동을 학위성 선생님과 함께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내신 성적부터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교과가 지금 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주요 4개 교과 중심으로 했는데 3학년 1학기까지 보면 국영수사가 2.84등급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네. 이런 내신 성적 보여주고 있고요.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1학년 때 이제 뭐 그 바른생활부장도 하셨고 2학년 때 학급부반장, 그 다음에 개발활동에서 동아리를 창설해가지고 활동했다는 게 좀 눈에 띄어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모의 그 유엔이라고 그러죠. 모의 유엔에 참가해서 또 장려상도 받았고 최우수상도 받은 것들이 화면상에서 보여줍니다. 교과 우수상이라든지 또 봉사 부분에서 표창상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20 아마 그 관련돼서 거기서 아마 모의 국제회의라고 하는데 거기도 참가하셔서 또 최우수상 국회의원상을 또 받은 것도 눈여겨볼 만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네. 정치외교학과 꿈꾸는 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교과 활동이 상당히 활발한 것 같고 또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우리 학생 첫 번째 질문할 때 이제 궁금한 내용이 내신이 보니까는 입학사정관제 전형 준비하는 친구들이 내신이 올라야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친구를 보니까 이 학생들이 좀 떨어졌거든요. 상당히 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김영배 입학사정관님께서 그 숭실대 SSU 미래 인재 전형의 선발 절차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SSU 미래인재 전형은 숭실대학교의 대표적인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리더십 전형과 자기추천 전형이 통합된 전형이고요. 네.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도 모집 인원의 7배수를 선정하게 됩니다. 네. 이 때문에 아마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네. 2단계에서는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추천서, 기타 정빙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다시 선발하게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면접을 통해서 3단계 서류 종합 평가 60%를 환산하고 네. 면접을 40% 반영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네. 네. 자, 지금 그러면 1단계의 통과 여부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학생이 좀 네.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올해 또 신설된 전형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좀 보셨습니다. 선생님, 학생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김윤지 학생 저희가 그 살펴봤는데요. 일단 네. 정치인,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구체적인 꿈이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서활동이나 모의유엔 국회, 모의국회 참여해서 최우수 의원상을 받는 등 고등학교 수준에서 본인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에서도 사회정치 문제에 관심이 많고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해결점을 찾는 연습을 한다. 음흠. 이런 등으로 선생님들도 동응이라는 언급을 해주고 있으셨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학생의 관심과 꿈이 뚜렷하고 또 이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학생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쉬운 점도 사실 눈에 좀 네네네. 띄었습니다. 일단 내신 성적 학생 본인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가 정치외교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사회 관련 교과의 성적은 상당히 우수한데요. 반면에 국어, 영어, 수학 등 기타 주요 교과 성적이 조금 낮다는 그 편차가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부터 낙담할 필요는 없는 게요. 저희 숭실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의 서류 종합 평가에서 내신 성적이 순수하게 반영되는 비율은 20% 미만이라고 네네네.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내신에서 뒤처진 부분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만이 경험했던 부분들을 살려서 네. 자기소개서와 또 면접을 통해서 충분히 매끈할 네. 수가 있다는 것을 학생이 자신감을 가지기를 네. 바랍니다. 네. 1단계에서 7배수를 뽑는데 일단 7배수를 통과하면 2단계에서는 일단 성적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1단계 성적을 그대로 가져오진 않고요. 네네. 2단계에서는 자기소개서 종합평가 차원에서 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1단계만 합격을 한다면 좀 예,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어 보이네요. 예. 자, 우리 학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 비교과 보고 있는데 우리 네. 학생에 대한 전략 어떤 식으로 좀 짜야 될까요? 좀 뭐랄까 제가 입학사정 아니면 뽑아주고 싶다 뭐 이런 네, 좀 인간적인 생각도 좀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그 우리 학생이 가장 트라우마를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내신 성적이거든요. 네. 이제 학년별 성적추이라는 건 1학년 대비 2학년, 2학년 대비 3학년이 좀 좋아졌으면 네네.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네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7배수라는 것도 적극 활용해야 되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모든 대학이 6개다. 네네. 그러니까 그룹핑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변수들을 생각하고 뭐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것에 조금 더 다듬었을 때 진정성을 조금 더 부각시키신다면 1단계도 조금 긍정적으로 좀 검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분석이 조금 비슷한데요.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이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충분히 네, 네, 네.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자, 그렇다면 우리 입학사정관께서 학생의 자기소개서도 좀 미리 살펴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이나 열정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뚜렷하다는 장점이 있는 학생입니다. 네. 다만 자기소개서에서의 어떤 구체성 부분에서는 결여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개혁하고자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네. 꿈이 있는데 이런 부조리한 측면은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보게 된 건지 또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가 학생의 그런 꿈을 이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구체성은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학생한테 한 가지 질문해보고 네네. 싶은데요.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면이 있었다면 어떤 면이 있었나요?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꿈을 정하는데 미친 배경 같은 거 쓰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가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네. 이런 거 쓰는 부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지만 그것이 어떻게 자기 꿈에 연결이 되었는지를 좀 그 찾는 고리를 찾는 게 상당히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 부분이 대부분의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특별히 정치외교학과라든지 언론홍보라든지 이런 인문사회계열 쪽에 지원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학생 스스로 사실은 고민을 좀 더 해야만 하는데요. 그러지 못하면 활동이 단순하게 나열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도 활동이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런데 그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내 꿈하고 연결짓는 데 있어서는 고리가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화를 주신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정도의 적극성이라든지 활동을 네네. 더 이상 자랑하거나 나열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그 숨은 의미들을 끌어내는 데 집중하게 된다면 보다 훌륭한 자기소개서가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인 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네. 자기소개서 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자기소개서가 끝나면 이제 3단계에 넘어가는데 3단계가 2단계 성적이 60%, 그다음에 면접이 40%이기 때문에 이 면접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당락에, 최종 당락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요. 수험생들의 면접 준비상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되는지 조금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도 화면 보시면서 같이 네. 설명드리시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은 크게 세 종류의 면접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열과 관계없이 모든 지원자가 개별 면접을 실시하게 되고요. 이때는 지원 동기나 전공 적합성, 학업 의지 및 인성 등을 심층적으로 네. 평가하게 됩니다. 개별 면접 이후에는 인문 경상계열 지원자들은 토론 면접에 참여하게 되고요. 이때는 토론 주제가 주어지고 찬반을 지정하지 않은 토론이 사회자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논리 정연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연습을 꼭 미리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연계열과 대안학교 출신자의 경우에는 토론 면접 대신에 발표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수학, 과학 관련 문제가 주어지고요. 30분간 기계기구 없이 빈 종이하고 펜만을 가지고 스스로 준비를 해서 면접관들 앞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 명의 입학사정관과 두 명의 학과교수, 총 세 명의 면접위원이 각각의 지원자들을 평가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자, 자기소개서 준비부터 면접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아, 다 해결이 됐나요? 예. 자, 선생님, 그러면 학위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을 위해서, 물론 지금 숭실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네. 가장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만 네. 수시 전략 6번의 카드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김영국 선생님하고 좀 자유롭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우리 친구의 6월 모의 수능에 좀 주목했어요. 왜냐하면 언어 영역하고 외고 영역이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이거든요. 아. 이제 졸업생이 조금 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언어 영역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 실력이에요. 그리고 외국어 영역은 이제 난이도가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실력을 발휘했고 이제 문제는 수리 영역이나 탐구가 이제 두 과목까지 완성도가 좀 안 돼 있어서 불안한 것 같은데 눈높이를 좀 너무 내려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뭐 다른 대학도 뭐 구체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질문을 하셨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8월 한 달 동안에 어떻게 보면 입학사정관전형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다듬는다거나 면접 준비를 하는 것에도 상당히 부담이 있고 시간 소모가 돼요. 그런데 오히려 더 우선하셔야 될 것은 수능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안 나오는 학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6개 전형을 모두 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쓰기에는 일단 상위 대학으로 갈수록 내신에서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차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논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수능 이후에 논술 보는 대학에 대해서도 뭐 한두 장 정도의 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조금 발휘하셨으면 좋겠고 수능에서 우선순위는 당연히 수학, 그다음에 영어, 그다음에 언어 영역, 사회탐구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과목에 집중적 학습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입학사정관 전형뿐만 아니라 다른 전형도 좀 고민을 해야 될 성적대의 우리 학생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마워요. 자, 우리 학생은 물론이고요. 숭실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올해 이제 숭실대학교의 SS 미래 인재 전형, 바로 자기 추천 전형과 리더십 전형이 합쳐진 전형이고 상당히 숫자가 많이 뽑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강점을 살펴보면 진로와 목표가 뚜렷하고 전공 관련해서 다양한 노력과 활동이 아주 구체적으로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준비 중인 자기소개서에 있어서 자기소개서가 지원 동기 그리고 특히 숭실대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맞게끔 보완을 해주시고 인성평가와 면접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한다면 좋은 결과를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숭실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배 입사관님께서 아직도 입학사정관 전형을 좀 너무 뭐 이렇게 스펙 위주로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오해들 아직도 좀 많이 보실 것 같은데 현장에서 느끼시면서 어떤 점들이 좀 오해라고 생각이 되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평가하는 시기가 아니면은 많은 고등학교, 일선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 상담을 하고 또 선생님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주로 많이 이제 오해들 하시는 경우가 스펙이 많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학생부 성적이 상당히 우수해야만 합격한다든지 그런 오해들이 많이 퍼져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숭실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보고자 하는 부분들은 학교, 고등학교 3년 생활의 어떤 그 꿈하고 얼마나 구체적인 연결을 짓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꿀 수 없는 내신 성적이라든지 또 그 스펙을 더 쌓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활동 중에서 가장 나의 어떤 꿈과 진로에 연결이 되는 부분들을 의미를 찾아내고 추출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신 김영배 입사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학사정관 선생님 말씀 하나하나에 모든 합격의 열쇠가 들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숭실대 상명대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생활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세계적 비전과 사랑, 그리고 최상의 교육을 통해 희망의 밭을 일구는 대학. 글로벌 휴머니티 마인드로 스마트한 인재를 탄생시키는 대학. 상명대학교를 소개합니다. 상명여자대학교에서 상명대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명성을 드높여온 지 16년.
이제 상명대학교는 미래 브랜드 가치를 내세워 시대를 앞서가는 용기로 학생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는데요. 하늘을 찌르는 젊음의 열기로 상명인 모두 한뜻이 되어 다이나믹한 대학을 추구하며 지구촌 곳곳에서 한국인의 끈기로 빛나는 열정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상명대가 전공 역량 우수자 전형과 글로벌 리더 전형인 입학 사정관 전형으로 201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는데요. 우리 상명대학교의 교육 이념은 진리, 정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입학 사정관제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는 인성을 갖춘 그리고 진리 탐구 역량을 갖춘 학생입니다. 진리 탐구 역량은 전공 잠재력과 의사소통 능력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상명대학교는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꿈과 열정을 가진 그러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리드하는 문화를 창조하는 대학. 인간애를 향한 인류복지의 이바지에 상명 프라이드를 정립해 나가는 대학, 상명대학교. 유능한 인재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네, 자 상명대학교 편을 이제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신 김보영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원서 접수를 요즘에 앞두고 굉장히 학생들의 문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2013학년도 상명대 입학사정관 전형 원서 접수 일정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3학년도 상명대 입학사정관 전형 원서 점수 일정은 먼저 접수가 9일간 진행이 됩니다. 9월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학들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 입력 형태이기 때문에 13일까지 입력을 마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9개 지원자, 9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나 또 저희가 이번에 자기소개서 외에 활동실적 목록 입증 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서류 제출은 14일 금요일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두 전형이 접수 일정은 9월 3일부터 11일 동일하지만 그 한 달간의 차이를 두고 면접을 진행합니다. 전공 역량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10월 20일, 그다음에 글로벌 리더 전형은 11월 17일이기 때문에 면접 일정에 주의하셔서 원서 접수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발 인원을 말씀드리면 전공 역량 우수자 전형 100명, 글로벌 리더 전형 100명에서 수시 1차에서 총 200명을 선발합니다. 네. 네, 네. 지금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많은 변화가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주요 변화에 대한 특징들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상명대학교는 이번에 2013학년도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입학사정관 전형 모집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네. 전년도 수시 모집에서는 1차에서 103명을 모집하였고 그다음에 2차에 93명에서 총 170명을 모집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으로까지 확대해서 총 300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 1차 모집에서 200명을 선발하고 네. 정시 모집에서 1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형이 통합되고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12학년도에 SM 창인재 전형하고 그 사범대학만 따로 모집하던 미래교사 전형을 통합해서 전공역량 우수자 전형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됐다고 하니까 학생분들이 미래교사 전형이 없어졌냐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오히려 사범대학 모집 단위는 훨씬 모집 인원을 훨씬 늘려서 네. 통합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또 글로벌 프론티어 전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경영대학만 선발했는데요. 경영대학 외에 인문이나 자연계열 모집 단위까지 확대를 해서 글로벌 리더 전형으로 전형 명칭을 계층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제출 서류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를 주로 평가 요소에서 가장 많이 배점을 두고 비중을 두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학교생활 기록부 외에 활동실적 목록 및 입증 자료를 추가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는데 이거를 추가했다고 하니까 학생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세요. 네. 대부분 이제 포트폴리오가 아니냐 그래서 부담이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A4 규격 단면 기준 6페이지고요. 네. 표지를 빼면 실제로는 5페이지 분량입니다. 네. 그래서 부담은 가지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소개서 문항이 전년도에는 5개에서 4개 네. 5개였는데요. 올해는 이제 4개 문항으로 축소해서 조금 부담이 완화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학생부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20%로 축소되었다는 점입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특히 반영 교과가 축소가 되었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를 반영하던 것을 수학을 빼고 국영, 사회 과목만 반영을 하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를 빼고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만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지금 상명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징,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살펴봤는데 자, 전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더욱더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명대를 실제로 지망하는 학생과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사전에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접수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아, 저는 교사를 꿈꾸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하면서. 저는 자소서를 쓸 때 어떤 활동을 중심으로 써야 되는지 궁금하고 또 면접을 보는데 조직 인성 면접?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학위 선생님과 함께 짚어보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네, 상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공영역 우수사 전형을 지원하고자 하는 우리 김나영 학생의 내신 성적인데요. 2학년 2학기까지만 일단 집계가 됐어요. 그래서 국어교과, 영어, 수학, 사회교과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전교과 기준은 4.54 등급이고 그리고 국영수사 등급으로는 4.46인데 수학을 만약에 빼게 되면 또 4.58 등급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명대로 포커싱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국영사에서는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런 내신 분석이 좀 됩니다. 바로 이어서 비교과 활동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영문학과를 일단 지망하는 학생인 만큼 영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좀 눈에 띄어요. 그래서 실용 영어 학습반도 하셨고 영어 팝송 브리드의 준비원도 하셨고 2, 3학년에 합격장도 하셨고 영어 부장 동아리도 하셨거든요. 뭐 영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좀 남다른 학생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학생의 어떤 교내 봉사활동 시간을 보면요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1학년 총 해서 239시간 정도. 1학년 때 124시간 쉽지 않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중등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그런 네네. 과정에서 어떤 그 전공 적합성을 조금 본인이 자기 개발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아마 봉사활동에 대한 각별한 예정이나 봉사 정신을 가진 학생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비교과 활동이 상당히 그 돋보이고 특히 봉사 활동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영어 교과에 대한 관심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아까 상명대학 설명할 때 수학 교과를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수학 교과가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본인이 좀 불리한 부분도 보이는 것 같고 일단 우리 학생이 상명대학교 전공 영양 우수사 전형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상명대학교 전공 영양 우수사 전형을 어떻게 선발하고 어떤 방식에서 좀 선발 절차가 있는지에 대한 전형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상명대 전공 역량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그 뚜렷한 인재상이 있습니다. 네. 명칭에서도 나타나듯이 전공 분야에 대한 학업력을 바탕으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 다음에 학업에서의 활동에서의 노력 및 과정, 그 다음에 교내 활동 참여에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인가, 그 다음에 나머지 인성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을 살펴보시면요. 네. 단계별 선발이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교과 20%,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인문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네. 나눠서 교과 반영이 교과가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비교과 80%를 반영을 해서 3배수를 선발합니다. 네. 비교과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학생부 활동지적 능력 입진자료를 종합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2단계에서 서류 30% 앞 1단계 결과와 네. 그다음에 신축 면접 진행한 70%를 반영해서 선발합니다. 신축 면접 같은 경우는 사범계열 모집 단위는 교직 적성 면접을 따로 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또 비교 활동을 꼼꼼하게 보시면서 이 우리 학생이 상명대 전공 역량 우수자 전형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강점과 보완점을 좀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신지요? 예, 제가 먼저 학생의 자기소개서랑 학생부를 받아서 먼저 보고 왔는데요. 네. 일단 강점 부분을 말씀하기 앞서서 네. 이 학생이 저희 대학에 지원하는 게 영어 영문학과라고 이렇게 네, 표기를 네. 해주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어문계열 같은 경우는 천안 캠퍼스에 네. 돼 있고 그다음에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사범대학이기 때문에 영어 교육과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교육과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가 될 학생들을 선발하는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이제 강점을 두고 포인트를 줘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강점은 이 학생의 학교 생활 기록부 세부 능력이 특기사항 그다음에 네. 종합 의견란에 보여지듯이 학교에서 평소 좀 성실했던 학생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과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성적이 처음에 1학년 1학기 때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그걸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들이 서류를 통해서 좀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에서 중학생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네. 학습 지도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원한 모집 단위가 또 마침 네. 사범 계열이다 보니까 전공 분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해온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특이했던 거는 동아리 부장으로 활동해서 리더십 활동도 했지만 다른 학생하고 좀 다르게 팔로우십이 좀 네. 적극적으로 팔로우십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점은 이제 사범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타인에 대한 이려, 배려 네. 이런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런 점과 잘 부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학생이 조금 아쉬운 점은 네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성적이 좀 좋은 편이 아니고 특히 영어 지원하시는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는 사범대학 중에서도 제일 경쟁률이라든가 네. 성적이 높은 과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내 활동에서 보여준 그 참여도만큼, 성실성만큼 수상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뚜렷한 성취 결과가 서류상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노력보다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나 그 활동 실적 목록에 포함을 시켜서 제출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에서는 교사로서의 자질과 열정도 중요시하는 만큼 학업 진로 계획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교사로서의 그 뚜렷한 목표의식과 평소 고민한 바 있는 교직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전공 역량 우수자 전형. 상당히 보이는 그 전형 이름에서 알 수 있는 어떤 전형인지 좀 알 것 같은데. 네. 지금 김범수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지금 현재 이제 천안 캠퍼스, 서울 캠퍼스에서 천안 캠퍼스 갈 때는 어문계열 영어연구과.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사범대학의 영어교육과. 그쵸? 그러니까 그 전공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 전공적 역량 우수자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만약에 강과한다면 상당히 좀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당연수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네, 맞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먼저 학과에 대한 네. 이해도를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많이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또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학과 명칭이 좀 특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과 명칭만 듣고서는 네. 이런 과일 거다 예상을 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주는데 네네. 실제로 교육과정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학교에 대한 탐구가 중요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상명대학교 영어교육과에서 중요시하는 평가 기준이나 인재상은 어떤 부분인가요? 예,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이제 선발하고자 저희 종합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재상을 살펴봐야 네. 되는데요.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영어교육과에 대한 인재상과 평가 기준을 보면 네. 먼저 인재상은 영어교육 이론과 실제에 대한 소양과 해박한 지식을 지닌 영어교육 전문가를 기르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필요한 적성과 역량은 영어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지적 호기심은 물론 기본이 돼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포용심과 이타심, 교사로서의 자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독서활동과 비판적 논리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마인드와 진취적 도전정신 이렇게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학교의 탐색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영 선생님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이 그러면 지금 현재 좀 어떤 준비 또 어떤 지금 현재 학생 입장에서 좀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지 좀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과거사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네. 입학사정관 전형의 기본은 내신 성적입니다. 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준비된 학생을 선발한다. 어떤 것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장 먼저 준비했어야 되는지 네. 우리 친구가 좀 인식을 새롭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과 성적이 20% 반영되고 이제 나머지가 서류 평가되니까 네. 자기소개서 우리가 이제 좀 쓴 걸 봤는데 조금 더 다듬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조금 필요로 하는 친구인데 이런 부분에서 서류 준비, 그 다음에 이제 1단계를 통과하게 된다면 네. 면접 준비.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하셔야 되는 학생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1단계에서 보니까 비교과 활동이 무려 80%나 반영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 앞서 작년과 달리 활동 실적 목록이나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제출을 해야 높은 점수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저희가 없던 서류를 추가하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네네. 근데 부담이 되시는 부분 사실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양이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A4 단면으로 목록 표지 포함해서 6매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분량을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평가에 다 넣으시면 저희가 다 받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를 준수해서 제출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실적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상실적, 사진 같은 거 양이 많은 자료들을 복사해서 제출하는데 이걸 세네 가지를 중요한 거, 그다음에 최근 것, 그다음에 자신이 고교 재학 시절 중에 가장 노력을 했던 거, 가장 열정을 부어넣었던 활동들을 위주로 순서를 잘 우선순위를 매겨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들었죠? 네. 네, 여러 가지 제출 서류도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될 시기일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 봉사활동을 갈 수가 없어서 못했거든요. 네. 그럼 어떡해요? 아, 봉사활동은 충분한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봉사활동은 이미 많이 했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내신 성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완할 점이 많기 때문에 이미 3학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학년 1학기로 이제 더 이상 내신 성적을 올리기는 사실 지금에서는 어렵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제 노력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잘 꾸려주시는 게 더 좋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보완하는 입장에서 활동 실적 목록을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를 짚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사범대학 같은 경우 조직 적성 면접이 포함도 있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면접 준비도 굉장히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전년도에 비해서 아무래도 신입 면접 비중이 많이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15분이 학생들이 생각하실 때는 뭐 지금 생각하면 짧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면접에 참여하시게 되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서류 진위 여부 확인도 물론 하고요. 그다음에 학과에 대한 기초 소양을 묻는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네. 먼저 면접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위원 3인과 수험생 1인으로 하는 다대일 면접인데요. 면접위원 같은 경우는 전임 입학 사정관과 학과 교수님으로 구성이 됩니다. 평가 요소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을 제가 가장 많이 네. 보고요. 그다음 발전 가능성, 의사소통 능력, 가치관 인성을 평가를 합니다. 교직 적성 면접을 포함해서 본다고 아까 사범대학의 경우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교직 적성 면접은 전년도 같은 경우 금통 질문을 저희가 이렇게 추가로 해서 질문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공통 질문지를 줄지 아니면 이제 면접관님께서 질문을 이렇게 학생의 맞춤형으로 질문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네네. 두 가지 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분 네. 내로 진행됩니다. 15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네, 그럼요. 예, 예. 면접에 대한 뭐 특히 이제 면접이 특히 사범대열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인성 평가나 이런 부분에 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면접에 대한 조언을 받았는데 우리 저기 하기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또 역시 이제 수시 6차례 지원 전략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짜야 될지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성적하고 내신 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우리 친구는 아마 논술 전형이나 적성고사 준비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느냐. 그럼 결론은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하고 있는 이 상명대학교 이외에도 대학을 질문하셨거든요. 네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지대학교 크리스탄 리더 전형을 질문하셨는데 여기 네. 1단계 성적이 내신 성적 100%, 교과 성적, 학생부 1단 교과로 네네. 6배수를 통과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 친구는 아마 다른 전형, 대학의 전형을 모색할 때도 학생부 교과 성적이 높지 않기 때문에 1단계가 학생부 적용만 하는 대학은 좀 금지해야 되고요. 네네네. 대신 1단계를 서류 100%로 한다거나 아니면 학생부하고 서류를 같이 반영한다는 대학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모색을 해볼 네네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소서 이제 작성하는 것 좀 봤는데 네. 또 구체성에서도 역시 좀 문제가 있고 네. 그리고 나열하는 형태보다는 본인이 왜 본질적으로 이 학과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네네. 근거, 진정성 이런 것들이 좀 부각돼야 될 것 같고요. 논술이나 적성고사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결론은 입학사정관 전형 수시에서 만약에 합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네네. 결국 이제 정시까지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는 제가 성적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니까 언어 영역은 지금은 조금 자유로운 상황인 네네. 것 같아요. 시간이 100여일 남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언어 영역에서 가장 고민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결국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자기가 죽도록 공부했을 때 그 노력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뭐냐 그러면 결국 수리, 네네. 외국어, 탐구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혜탐 위주로 공부하시고 여차하면 나중에 교차 지원까지도 고민하는 근데 지금 모의고사 성적에서 그렇게 또 수리 영역 같은 경우에 극단적이지 않거든요. 네네. 3등급대 성적까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성적이니까 네네. 외국어 영역하고 탐구 두 과목 네네. 이런 거에 좀 공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역이 울산이다 보니까
6개 대학 가운데 한 가지 대학을 추천해 드리면 아마 이제 대구에 가면 영남대학교가 있어요. 네네. 거기에 이제 글로벌 인재 전형이 있는데 자유전공으로 뽑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거기 안에 영어 영문과가 있습니다. 물론 사범대는 아닌데. 네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만약에 우리 친구가 관심이 있다면 이쪽 전형을 좀 1단계 서류,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다 보고 뽑으니까 네네. 교과만으로 뽑지 않으니까 조금은 근거 마련을 할 수 있겠다. 자세한 내용은 또 메일을 통해서 또 전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이 내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전형을 좀 잘 찾아봐야겠다는 게 좀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학생분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멀리 울산에서 전화를 준 친구인데요. 우리 학생은 물론이고 상명대학교 전공 역량 우수자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를 희망하는 학생이고요. 전공 역량 우수자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의 강점, 전공에 대한 열정, 성적을 향상시키는 노력들이 돋보입니다. 전공 분야에 대한 관련된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한 점은 상당히 좋은 포인트라고 봅니다. 역시 리더십에 있어서는 팔로우십이 돋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자기소개서 잘 살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학생이 좀 보완할 점은 노력, 지금 현재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이 노력이나 성장 과정에 대한 부분을 잘 준비하고 올해 특히 활동 실적 목록이 처음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양을 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활동 실적을 꼭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명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을 위한 결정적 코치였습니다. 자, 김부원 선생님 보내드리기 전에 끝으로 이 상명대학교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형이 두 가지긴 한데요. 전형 간의 그 모집 단위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형의 취지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에 유의해서 지원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전형별 지원 자격에서도 드러나듯이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와 학과에 대한 충분한 사전 탐색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어디서도 얻기 어려운 정말 생생한 정보를 주셨는데요. 상명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신 김보영 선생님 그리고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하귀성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입학사정관이 알려주는 합격의 비밀 숭실대와 상명대 편 함께 하셨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단국대와 아주대 입학사정관께서 직접 출연을 하겠습니다.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징과 또 1대1 심층 상담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단국대와 아주대 생각하는 학생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 이름은 더니야. 더니 뭐냐고? 잘 들어. 다 완성됐단 소리지. 빠르게. 전공망. 1등이니까. 1등이니까. LTE. 선택의 고민은 끝났어. LTE. Done. 프로젝트 001 자리를 잡아라가 방송됩니다.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모두가 잠든 새벽, 분주하게 아침을 여는 분이 있는데요. 올해 73세 유병훈 할아버지. 신선한 콩으로 맛있는 두부를 만들고 계십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노인이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건강이 훨씬 좋아지고 정신적인 건강이 상당히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갈 데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이곳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일단 3분에 다 시키실 거죠? 예, 예. 날이 더워가지고 그냥 놔두면. 노인자리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요. 이제 어르신들한테 어떤 직종이 적합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두부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이제 두부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매장을 열어서 다른 노인 생산품까지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이제 매장을 열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지역 주민에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요즘 70대 노인은 건강 상태도 좋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할 일이 없어요. 사회에서 알아주질 않으니까 쓸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기업이 자꾸 형성이 돼서 일자리가 많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작은 노력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는 아침 햇살이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로 찾아왔습니다. 수도권 주요 뉴스만을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유창선과 함께 주요 뉴스만을 쏙쏙 파헤칩니다. 유창선의 모닝 브리핑. 심재희 기자와 함께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한눈에 살펴봅니다. 스포츠 뉴스. 출근길 필수 정보,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TBS 교통 정보.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 아침 햇살에서 더욱 강화된 수도권 정보를 확인하세요. 목조류가 하는 콩 고의로 숭례문에 강으로 돌아오는 세계 자전거 도로가 너무 가까워
세상의 모든 시각,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남겠습니다. TBS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979만 명. 이 가운데 79.6%인 780만 명이 서울을 찾았습니다. 2002년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외국인 관광객 중 일본 관광객이 33.6%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중국과 미국 순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을 찾는 가장 큰 이유로 한류와 쇼핑을 꼽았고,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는 쇼핑의 천국, 명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동대문 시장과 남대문 시장, 고궁, 서울타워 등이 꼽혔는데요. 관광 수입의 규모는 총 10억 2천만 달러.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1,410달러의 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가로 어느덧 세계 11위의 국제 관광도시로 성장한 서울. 세계가 인정한 서울의 매력에 여러분도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셨군요. 길 찾기는 쉬워지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주민등록증, 건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도 이제 새 주소가 내 주소입니다. 2011년 7월 29일부터 새 주소가 법정 주소가 됩니다. 우리 김치 떨어졌어. 미장이야. 아이고, 아이고. TBS.